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경 위로 올리니 그래서 이 안경도 따로 맞췄거든요. 근데도 참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챙겨 먹는 게 제일 좋아. 진짜 건강. 그래도 많이 봐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본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있는 거 좋게 대리만족. 특히 이렇게 글 쓰니까 대리만족하면 그림 잘 안되잖아. 작가님이 봐주세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봐주세요. 저 그 말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그림 혼자 그리면 되게 깝깝하잖아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혼자 그리는 거 좋아요. 혼자 그리면 그냥 뭐 노래 틀어놓고 그냥 영화 틀어놓고 그냥 그 스포츠도 계속 안 봐도 되는 스포츠 있죠. 많이. 안녕하십니까. 아직 그려보시지 않은 뭐 그런 분야나 막 그런 거. 그 되게 많죠. 그렸던 것보다 안 그렸던 게 어이구야. 그랬던 것보다 안 그랬던 게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해외로 활동을 하면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직접 보는 것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펜이 다 하나같이 안 나오고. 펜 버리세요. 이거 다 새로 사야 되겠는데, 이거. 네, 다 버리세요. 자꾸 똑같은 거 열었다가 안 나온다 닫고. 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유튜브는 괜찮아요. 유튜브 이제, 네. 지금 이제 유튜브는 버프링 없이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I am a Mexican artist and I love this artwork. He reminds me when I was a 10-year-old boy. 이거 보면 좋다고 제가 10살 때
이 약간 하찮으실 때 심야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시죠. 네, 그렇죠. 아, 그런 거. 뭐 그리고 뭐 칠판에다가 대도하는 거 그리는 거 이런 거 전문이죠.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사인을 해야 되겠다. 예. 펜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냥 다른 줄은 거 쓰세요. 이거 너무 굵고. 이건 좀 비싼데 아까보단 덜하죠? 네, 네 아까보다. 아까보다. I have a key pen if you need one. I'm in California. 저희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펜 필요하시면 드리겠다. Does Yonggi have any tips for being able to draw heads like he does on the book signings? No worries if he doesn't feel like answering. 선생님, 책 사인하는 것처럼 얼굴들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팁이 있을까요? 팁 그거 없습니다. 그냥 많이 그려놔야 돼요. 많이 그려보고 그려야지. 평상시 때 그러고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끝내면서 다음 거 뭐 그릴지도 벌써 머릿속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리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그게 스님이 나오시게 갑자기 댓글을 드린 게 있어요. 어? 아니, 목소리 냈어요. 아, 목소리.
그림은 힘 운동할 때 그런 것도 선호하시나요? 훨씬 흰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다른 거에서도 뭐 약간 노란 거에 누르고 누런 거에도 그려보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뭐 색깔이 No problem. 공간이 협소해서 그리기 힘드실 것 같은데. 누가 배고픈 것 같은데 고르는 거. 누가? 이따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물이 신발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정대 씨. You are online. 네, 오늘 생방송이 들어왔다 나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신발을 그리면 멋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인물의 타투도 이쁘다 합니다. 타투 이거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타투. 자, 19금 존 마지막 때 DS를 공책에 전체를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그 내용의 내용은 상당히 나쁜 내용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온파루스의 그 내용이 책에 들어있죠? 네, 그 결국은 남성을 죽인다라는 태도되어서 여성의 원한을 갚는다는 그런 정의로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가을에 또 우리 진시 끝나고 한번 오세요 진짜. 한번 파주에 한번 와보세요. 네. 그 얼굴을 기억에 놨다가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저는 방주용이에요. 네. 그때도 까먹겠지만 다시 한번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아직 그림 많이 그려놔야 되지. 네. 그림 한번 봐주세요. 그림이 지금 몇 살인 거죠? 저 지금 24살이에요. 근데 이제 막 다녀오신 거네요. 다녀오시고 2년 정도 지났나? 네. 1년 정도 지났나? 이렇게 번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죠. 한 6년 정도 열심히 하면 30 될 때까지 그죠? 결혼도 못하고 계속 노예로 사는 거지. 네. 집에 돈 좀 있나 버틸 수 있는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 네. 좋습니다. 6년은 버텨요. 작가님도 한 30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으니까 안녕피나 사이로피나 오늘의 정신 메뉴는 무엇일까? 이 신발은 전시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또 전시장에 놔두겠습니다. 여기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십니까? 저 16살. 우와, 우리 학교는요? 학교 지금 오늘 중간고사고 아오 아이고 야 진짜 팬이 고맙습니다. 우와 봤죠 여러분. 내가 이런 겁니다. 미술 전공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하시는 겁니까? 좋아하는데 예. 하고 싶어요. 해야지 그러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친구도 데리고 오세요. 다들 학교 안 보내고 다들 모여가지고 저 파주에 좋습니다. 공부할게. 네. 또 북한 넘어가겠네. 점프볼. 어? 이건 점프볼입니까? 점프볼? 네. 남자는 겨드랑이 털이지. 두두두두두. 큰 문제 없죠 지금은? 인스타그램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제대로 막 끊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 쪽도 계속 하고 있고 아까부터 낫는 리스트를 아, 조금 부풀리는 의미 이거 뭐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풀린대요. 네. 내일은 우리는 없고, 아. 올 것 같으면 내가 티켓을 두 장 몇 명으로 집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낚여놓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목적은 인정했습니다. 아이 혹 that he can draw 태권도 파이터. 태권도 안 넣어서 나오고. 그럼요, 당연하죠. 한가할 때 자기 그림 가지고 가면 보고 찢어주기 가능합니다. 찢는 거예요, 어렵나? 네, 그냥 그림 얼굴에 던져 찢어가서 얼굴에 던져. 이치 던질 때 그 안에 커터 칼도 같이 넣어 던져. 맨날 똑같은 거 먹네. 전기 라이크 포켓몬. 어, 헤이트 포켓몬. 헤이트 포켓 아이 라이크 포켓몬. 포켓몬도 싫어하지만 포켓몬 하는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아, 저 때문입니다. 네? 그 나이에 50이 넘어가가지고 그래 뭐 안 주시면 Master, what kind of do you use a pen? What kind of pen? Sharpie. Sharpie. 오이더 하드워크 트레이드 베스트 이 헤이트 포켓몬 내가 그게 저기 입구에 내가 티켓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이제 내가 티켓을 맡겨놨어요. 선생님 아까 부산 그림과 이런 그림 지금 25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그래. 네, 전 신발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비슷해 보이네. 그림 인생을 마무리해야겠구만. 아까 그림 찍고 밥 먹고 그림 인생 마무리. 예. 신발을 그린 거지. 6 AM 프랑스 방송이겠어. 네, 오늘처럼 스튜디오 작업으로 진행하시는 현장에서 질문 받고 계신가요?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특별하게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우리 그 아주 그 어린 팬이 앞에 네. 아주 수줍게 손을 모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권을 빼놨습니다. 세 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세 개. 네. 빨리 해주십시오. 네. 우리 방송국 소개 질문 좀 해주세요. 그 미술학원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저는 미술학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는 언제부터 다니는 게 좋아요? 친구는요? 친구는 미술학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왔어야죠. 지금 그리는 16살이면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중3? 네, 중3. 중3이네요. 우리 중3 때 꿈, 세문 꿈이 있었지. 난 꿈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그림 빨리 그냥 우리가 근데
학원 가면 부정적인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듣지 말고요. 가가지고 제대로 된 학원에 찾아가 제대로 된 공부를 배우면 돼요. 근데 대학 과정에서는 배우는 거 많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쨌든 입시를 위해서, 근데 입시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림 그릴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학원에서 가르쳐 줄 때요. 그런 것들 일찍 배우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왜 저는 음악이나 이런 거는 영재교육 하면서 왜 그림은 영재교육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림은 왜 배우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워야죠. 당연히 인지도 알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말이에요. 네,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림만 감성으로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데. 네. 나는 이론과 쌓여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다고 창의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창의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뭔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없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예로 뭐 내가 마음대로 피아노를 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두들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배우면 똑같은 것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비쌤은 학원 갈 필요가 있다, 일제? 네, 가야죠. 네, 돈 있으면 학원 가도.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저는 근데 기초 디자인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아,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너무 입시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틀에 박힌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어디 가도 다 똑같고요. 틀에 박힌 내용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니까 질문 하나 있습니다. 두 개 더 해주세요. 타주에 있는 작업실 가면은 네. 이제 사인 받을 수 있고요. 아, 오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책까지 오셨습니까? 책 살 돈 없어요. 16살인데. 아, 책 그 스파이킹 그거. 아, 그거 있으면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걸 집에. 아, 집에 두고 왔구나. 너무 어린 친구니까. 내가 뭐 하나 사줘야겠다. 고인 씨. 네. 그 노트라도 하나 사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노트 찢어. 노트 찢어서 얼굴에 던져 카타콜도 같이 동봉했어. 연필 깎으라고 주신 거지. 예. 스케치북 사는 건가요? 네. 그 지금 스케치북도 있는 건 두 개 네. 사다 주세요. 두 개요? 네. 먼데 사는데 그걸 안 주세요. 책은 그렇게 거기다가 사인 받을 수 있게 줍시다. 작가님 되게 오래 보셨죠? 네, 오래 봤습니다.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지 않으셨어요? 성격이 원래부터 나빴어요. 네, 성격이 나빴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침뱉고 근데 착하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고 못됐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착하신 분 줄 알아요. 네. 착한지 근데, 않아요. 그런 걸 절제할 줄 알고 네. 또 그렇지만 본성은 착하진 않다. 착하진 않다. 저는 착합니다. 네. 저는 안 착한 거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안 착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 언제나 각오가 되어 있으면 보낼 준비. 근데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죠. 나쁘게 행동한 적은 없죠. 본성은 그래도. 지금 우리 집안을 능욕하는 겁니까? 그때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쓴 친구들이 한 얘기 들어보면 개차반이었어요. 나쁜 행동도 좀 한 것 같아요. 네. 축구랑 그림만 하시네요. 네, 축구만 그것만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장승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림 수요일이 화요일이 되면 근데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묘의 목적도 목적이 맞고 어쨌든 배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부인식에서 기타 배우러 다닌다면서 그렇죠. 배워야 되죠. 네. 그렇죠. 최소한 음지법이나 뭐 제 이름에 맞춰가지고 짓는 장소는 알아야 되거든요.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배워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혼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림도. 그런데 이제 조금 빠르게 가 이러면 노하우들을 네,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초 선생님처럼 배워두면 쓸 때가 많죠. 사물을 보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모나미 유승매직의 샤피지, 그죠? 똑같죠? 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그리시는 거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백신도 안 맞았고 네. 저는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따라가야 돼요. 행복이 있겠습니다. 그냥 저승이나 친구는 결국 금요일에 온다고 합니다. 티켓을 안 벗겨주신다고 친구가 선생님 라이브를 안 맞구나. 내가 있지. 어서. 하이 에브리원. 한국은 이제 점심 시간인데 그래서 맞지 마세요 이렇게 맞지 마세요. 그죠. 맡겨놓고 우리가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스케줄을 안 잡을 수도 있었지만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 뭐 유럽 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겠죠. 지금 이 계절이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지? 네. 서울이면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월드 투어네요. 그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되면서 작가님이 무리해서라도 팬들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기 작가님이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런 그저 기회를 같이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일주일에 네 번이면 좀 무리한 일정인데 작가님이 네. 전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안 알겠는데 내 신발이 좋다. 좋아졌네요. 내 신발. 그림 외적인 질문인데 예. 포르쉐가 있잖아요. 네. 예. 스포츠 나중에 굳이 포르쉐 그림이 포르쉐요? 저 포르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다 알아요. 어? 지바겐도 있고 아니에요. 다 사실은 다 없습니다. 그럼 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팔지 않았어요? 그거 오토바이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페라리는 없지 않아요? 네. 페라리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저는 이제 비밀. 근데 원래 좋아했었어요. 근데 바이크도 원래
처음 사고 싶은 거는 두카티였었거든요. 네. 와, 두카티였는데 막상 살려가 보니까 와, 씨, 이거 타다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사는데 와, 1000cc 리터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젊었을 때였으면 샀었을 텐데 제가 40이 돼서 사니까는 그래도 정신이 좀 올바로 좀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거 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딱 받았어요. 딱 기름통을 만지는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건 타면 간다. 그래서 아, 이건 좀 적자. 그러다가 다른 거는 800cc MV 아구스타라는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긴 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생김새가. 그래서 그걸로 샀었는데 근데 최근에 팔았어요, MV 아구스타는. 팔고 그것도 아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카티 한번 찍어야죠. 와, 사고 싶은 모델이 생겼어요, 이제. 페루, 프랑스, 샌디에고, 모나코, 모로코, 멕시코. 아, 혹시 그 마지막 하나가 산타페 아니에요? 네? 산타페 아니에요? 산타페는 그 전에 이제 타고 다니던 차. 네, 옛날에 처음 샀던 차.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래가지고 뭔가 좋은 걸까요? 네. 옆면으로 해가. 한번 카메라가 위에 있어가지고 있어요. 네. 열어볼까요? 열었습니다. 와. 어쨌든 카시마에서 승부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뭐또 다른 모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집에 가시겠습니까? 지금 몇 시인데요? 우리 몇 시까지지? 네. 2시? 5시까지. 2시까지? 아, 왜 이렇게 계속 하우치? 아니요, 공식적으로 몇 시까지? 3시까지? 3시. 아, 3시까지요? 네. 그럼 2시간 아니라고 오지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있을 거 있어. 뭘 해야지. 아, 근데 저는 왜 2시까지?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요? 네. 네. 사인 받으실 분 주십시오. 사인 받으실 분 그거 주십시오. 티켓 같은 거 있으시면 아까 그거 주시면 사인해. 그리고 이 친구는 스케치북 내가 스케치. 왜냐하면 논문 대서 하고 어린 학생이니까 여기 일단 해드리면 안 하면 되죠. 그 친구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해준다고. 저 어린 친구예요. 일단 해드리면 안 하면 되죠. 오늘은 승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논문 대수 오시죠. 아, 잘하셨다고요. 부산에 지금 네. 네, 요즘 15분 안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가지 말아서 나랑 있어요. 아, 파주로. 파주로. 장치가 청소도 좀 시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그죠. 아들님. 이것은 특별해요. 저 친구, 너무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일단 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래가지고 3년 아직 스팀은 주는 거죠? 스팀은 악세사리 물붙이 야, 럭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이 책을 사셨구나. 응? 이건 뭡니까? 우리 됐네. 네? 아, 맞아. 힘들 때마다 보고 힘내고. 두 번째 그림 사인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는 그림인가요? 아니요, 제 사인이 아니라 가지고 오신 우리 작가님 사인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뚫으면 사인 보고 하도 많이 따라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아. Mr. Kim, have you drawn these before to be able to put them in the book so fast? He's just drawn so much and he has so many things inside his head, he can just create things really quickly. And he said that when he is signing a book, he is already thinking about what to draw next, so that's how he goes this fast. TV는 어떤 거? 그건? 그죠.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둡다. 실제로 온파로스 책에도 엄청 양도 그리셨는데 네. 방송이니까.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맞으니까. 아, 네. 계속 모르고 그냥 왔다가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책 표지가 아니고 파편 같은 판입니다. 네. 판넬. 네. 제가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어두워졌어요. 흰색이 좀 안 날아가게. 'Does he enjoy more doing color work or black and white? 흑백이 좋으세요? 컬러 작업이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뭐 근데 흑백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He enjoys both, but if he have to choose, he would choose black and white. 네, 그 이유는 컬러를 잘 못 칠해서인 것 같습니다. He doesn't think that he's very good at colors. 오늘 대장님 안 오세요? 어? 대장님. 아, 네. 이제 다음은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삐꼈다고 전해주십시오. 삐꼈다.
이거 여기 왜 안 되는 겁니까?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t you would ask, that you would like to ask Yongi, yeah. You guys are welcome. 물어보십시오. 대답 안 해줄 거니까. Yongi said that please do ask. Anyways, I'm not going to respond to it. Answer it. 그 기계 안에 돼지인가요? 예, 돼지입니다. Yes, the pig is the real yeah. artist. 사실은 돼지가 진짜 아티스트였고. 예, 돼지 피로 해야지. Apparently, they're tattooing with the blood of the pig. Or just for himself. 그냥 재미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It's just for himself. 예, 사실분은 연락 주십시오. 이거 그림 사실분은 예. 오늘 기분 좋아서 쌍값에 남깁니다. He's very happy today, so he'll just sell it with a lower price. 예. Then all. Does Kim Jong have any tattoos? 경기 작가님의 첫사랑은 어디에 묻혀있나요? 제 그때 어떻게 묻었더라? 오래됐어 지금 하도 개꼬라 됐을 것 같은데 경기 doesn't have any tattoos. I appreciate the playful and omnimus aesthetic of the piece. 약간 막 재밌고 좀 재밌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좀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He cannot draw with a serious atmosphere. 네. 어쩌면 좋죠. 심각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 How does he not get exhausted from so much drawing? 그림 이렇게 많이 그리신 게 안 지치시나요? 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Never gets exhausted. No. 아직 말이야 그릴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raw. Is Yongi happy with this merch that came out? 그 선생님 상품 새로 나온 거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Yes, he is happy with his gigs. 네. How the best way to draw wrinkles and skin? 피부에 주름은 어떻게 정말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자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그 거울 같은 것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름 같은 거 나이 드신 분들 좀 관찰 많이 하시거나 그죠? Look at the mirror 네. and look at yourself and observe a lot of elderly people. 그리고 또 주름을 많이 그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색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죠. 좀 텅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And he draws a lot of wrinkles on the drawing to make it 네. a little bit smoother, to make it less rigid. Ever been to Argentina? 아르헨티나 가보셨습니까?
아르헨티나 못 가봤습니다. 우리 메시의 고향 아르헨티나. 제2의 고향 같은데. Ragindrangi's views on Shumatsu no Valkyrie and longer on God versus humans. I cannot ask that question right now because I have to search for the image and show it to him. But since we are filming all this, I cannot ask him like I usually do when we are at our original studio. 오늘은 다른 장소에 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장소. 예. So he finished this one and he's going to work on other one. Another one. Oh, 이런 종이 아 그런 그런 게 있네. 전기작가님 라이브 드로잉에서 전체의 관람 블록도 비이하고도 에로틱한 작품을 못 그려서 그런 것 같거나 불만 사항이 있을까요? 예, 지금 불만입니다. 어, 맞습니다. 혹시나 근데 그거 카드 이거 카드 자, 봤죠 여러분 종이 와 땡땡 종이 자, 뭐 그려볼까 우리 What should he draw? Comment dessiner les yeux féminins? J'arrive pas à gérer avec les cibles. 여자 눈은 어떻게 그릴까요? 여자 눈은 그렇죠. 속눈썹도 그리고 그 다음에 속눈썹 풍성하게 그리면 하여튼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Avec beaucoup de cils déjà. 네. 그 뜻이 이러지. Ça rend des yeux très féminins.
이 작가님이 외계인이라는 설이 있는데 화성 쪽에서 오셨나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건가요? 이 답변은 나사 쪽엔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모를 것 같아요. 네, 나사가 그렇게 물렁물렁한 데인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군요. 모자 쓰고 있네. 예. 저기 있어 비디오에서 다 샘 like 이슨 베커 비디오 그 이슨 베커 비디오 전기쌤 관련해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 비디오 보신 적 있는지 아니요 못 봤어요 왜요 제가 봤어요 왜요 뭐라고 나왔는데 well, alright what do they say 말해주십시오 까든가요 깔만하지 깔도 된다? 약간 앞에서는 깔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림 그린 거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경기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서 종이와 펜을 들고 전기식 그림을 하다 보면 똥손의 좌절을 못 보고 절필하는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눈만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그렸네요. 이거 자 그리실 때 우선 너무 눈높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 술 먹고 여자친구 사귀고 그럴 때 저 술도 안 먹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계속 그림만 그렸는데 여러분. 예? 이 정도는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배 아프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그리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나 이런 거 그리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그리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 사람 비디오가 빠른 척하면서 그냥 설명하는 강의더라고요 그 비디오 만드신 분도 사실 김정희 작가님 팬이에요 그렇지. 작가님 디테일 들어가고 허리면 피고 그러지.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디테일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 나쁜 자세를 저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예. 그냥 연필도 저 멀리 잡고 슬쩍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John, you're saying about the good posture. 많이 허리 많이 숙여? 저도 모르게 태국에 찍는데 깊게 들어가면 You shouldn't bend over onto the paper when you draw the details. Always keep your back straight, can be said. 그래서 허리 아파요? 제가? 아직 젊어서 아직 젊구나 코어 근육이 받쳐주고 있군
근데 여기 실시간으로는 우리가 오고 있는데 오케이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그러면 방송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슈렉이네요. 슈렉이 예? 김정희 작가님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상컨대 김홍도 그림 보고 놀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홍도의 액체가 흘려라. 장터에서 야한 화첩 추나 팔고 있을 거예요. 홍도 누가 제가 팔고 있겠죠. 네, 김 쌤은 추나 팔고 있고 우리는 계속 불법으로 세종대왕 시리즈, 세종대왕의 야상 이런 걸 그려내고 있겠지. 그는 진짜 그랬더라. 그때 시대 가로세로 연구사항 보세요. 춘화왕 김정희. 예, 춘화왕 역사에도 남고 그래서 김홍도 쌓이는 쌓이는 김 저희 김정기가 그러고 쌓이는 계속 김홍도로 하고 김홍도 계속 춘화왕. 야, 내가 안 그랬다고 그거. 안녕 푸 와타로사. 오빠 그럴 때. 야, 그건 내가 안 그린데 누가 자꾸 내 이름에 사인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다며? 진짜 그러실 거. 응. 계속 왼손 오른손 바꿔가면서 필체 변해가면서 그리고. 작가님 실력으로 그리시는 걸 세종대왕도 보셨으면 계속 그려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초점을 잠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He's going to fix the focus.
각각 미래는 디지털 그림도 비트코인처럼 체인 블록으로 암호화되어서 원본이 보장되어 거래될 것 같은데 작가님 작품을 암호화해서 디지털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근에 현지창과 저의 대화 중에 하나였는데 NFT, NFT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참전해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야, 이 시장은 우리가 참전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했었는데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 그 시장에 안 갈 겁니다. 정기 said that yes, exactly. Yes, Zhang says that Chenjin and Zhongli discussed a lot about NFT, but they're not going to participate on that market. NFT. NFT.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이 가면요? 박평준. 박평준 같은 작가님도 괜찮지만은 여기가 진짜 희한한 시장이 있던데. 굉장히 세상. 근데 영 안 땡기는 세상. 우사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그 작가 캐릭터 한번 찾아보시라고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우사가 그거다. 뭐야? 이런 저 대가 아 뭐 그렸는데 내가 아는 거 yeah, I think 정말 너무 우사 엄청 야하게 그리신 거 18년 전 살 거라 아 오케이 나다 오케이 I knew the label USA the comic by Todd McFarlane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아니라 USA라는 Has he ever felt any kind of external pressure or curiosity to use digital tools? 디지털 작업을 하라는 외부의 압박이나 공급책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No, not really. 그 오늘은 올리브 대대신이요. 라인업 죽이십니다. 음흠. The turkey stops drawing for 2 months back then, 2 weeks. 저는 사실 김정기 작가님이 그림을 망치는 장면을 수집하는 콜렉터입니다. 지금까지 한 장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언제쯤 망쳐주시겠어요? 작가님은 기계입니까? 아니요. 저는 망친 게 많아요. 진짜 최근에도 작업실에서 개편 기념진쌤 몰래 한번 처리했습니다. 한 열댓 장 찢어버렸습니다. NFTs are very bad for the environment. I'm guessing that's why they're choosing not to participate. NFT가 자연에 좋을 게 없어서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연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no, 착한 really. 사람이 아닙니다. He doesn't care about the environment, 네, so 그냥, that's not the reason. 그냥 그 시장이 싫어요. 아직까지. He's just not really into the market. So. 슬쩍 보고 유관장인 혹시 지금 화타와 관우 그리시는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he stopped drawing for 2 weeks? 왜 이 조간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는지 제가 이해할까요? 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So, Zhongyi was
working, Jeongi was trying really hard to become a comic book artist, and he had been stocking up his portfolios for months and months. And Jeongi knew that he was really good at drawings, and everyone else told him that if he were to visit the publishers and show his drawings, he would definitely be a comic book artist right away. So his ego boosted, and he was confident about himself, about his works. So one day he decided, finally, this is the moment that I will visit the publishers and show my work and be a cartoon artist, comic book artist. So he took the train, he brought his portfolios, he went to Seoul, and he visited 11 publishers. He visited 11 publishers, publishing companies, and he showed his works,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said no. They didn't want to pick Jeongi. They didn't want to publish a book with him because they thought that his style wasn't, his style didn't correspond to the market at all. Jeongi was really shocked, so he came back home and then he stopped the drawing for 2 weeks. He was shocked because he was confident about his style, but since everyone was telling him to change his style into something more manga, like, he had no idea what to do, and that's why he stopped drawing for 2 weeks. Thank you, Billy. 아니 입체적인 기능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책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공부를 안 됐다는 그럼 지도 보시면 지도 같은 거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지도도 잘 돼요. 아 지도는 잘 돼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칠판에 지도 그리는 일 제가 많이 했어요. 아 선생님 불러가지고 예. 모두가 외워버린 그 이야기. 네. He actually thought about changing his style after that. He didn't decide it. He didn't decide to change his style, but he wondered if he should. Because, well, if everyone says that he should change his style, sometimes you don't really know what to do. So he thought about it, but he quickly decided that he didn't want to change his style. And soon after that, the taste in Korean comic book market kind of changed, and Jeongi could publish his comic strips successfully afterwards.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Oh,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ow did he meet Hyunjin? They met in a prison.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셨냐면서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네. Yes, in prison.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Yes, in prison. Yeah. As a Did he draw after this life? Yes. Does he like hearing? 공업에 쓰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Is it well for him? He
has a vast taste in music. He listens to almost every kind of songs. <정리쌤 제목은 뭐였나요>? 네? 저는 불량식품 판매하다가 걸렸어요. So Hyunjin and Jeonggi met in prison, and Jeonggi got caught because he was selling street food. 애들한테요? 그렇죠. 누가 to the kids. But that are bad for the health. 작가님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보다 어느 정도 잘 그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입니다. 나 정도면 잘 그리지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김정기라는 산을 만난 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많은 노력 끝에 김정기 작가님의 드로잉을 보고 조금은 따라잡았을까 기대했지만 김정기 작가님은 저의 발전 속도 이상으로 더 발전하셨어요. 화가 납니다. 저도 많이 그리는데 늘어야죠. 저도 많이 그리는데 늘어야죠. 예? 여러분, 당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나? What keeps him motivated to draw? 그림을 그리는 모티베이션은 계속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원래 오후 2시부터 하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오후 뭐냐? 아니 오후가 아니라 오전 11시부터 하는 날입니다. 전기쌤이 제일 재밌게 보신 삼국지 시리즈는 뭔가요? 만화나 소설 등등. 저 삼국지 안 봤습니다. 이문열 거 군대에서 약간 1권 반 정도 봤나? 그리고 저희 작업실에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만화 일본 분이 만화가로 그린 만화가 일본 분이 그린 그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만화 진짜 시리즈.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일본 봤나? 유비가 어머니한테 차고 하러 간다고 가는 거 거기서 맨날 끝나는 거 같은데. 맨날. 작가님이 앞으로 써보고 싶은 재료나 스타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채색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채색. Jeonggi says that he would like to try more colors in the future. If there's any styles or materials he would like to use, he said that he would like to use color. I was wondering, is there something that Kim Jeonggi doesn't like to draw? He doesn't like to draw repetitive things like chain or windows on a building. 저 지금 살고 있는데 말입니까? 네. 저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친정이랑. 어 맞습니까? 어디신데요? 저희 친정 생신동이요. 어 생신? 네. 와, 나 가까운데 처음에 제가 부산에 있다가 처음 올라온 동네가 백석동이에요. 아. 백석동. 백석동에서 한 4년 살다, 4년이 아니라 한 6년 살다가 지금은 그 어디냐 대화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가자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되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14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결혼하셨어요? 산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벌써 첫째 둘째 두 명이 있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내년에 저도 입시생입니다. 학부형입니다. 입시생을 또 큰일 났어요.
Zhang is talking with the audience and he was explaining. 근데 오늘 이렇게 전시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네, 인터넷 보고. 아, 인터넷. 네. 예, 멋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이 SK 이노베이션 그 광고에. 예. 그거 보고 저희 언니가요. 예. 완전 정신을 잃어서요. 저보고 같이 웃어요. 야. 네. 그 SK 이노베이션 광고가 벌써 찍은 지가 벌써 한 6년? 6년 정도 되나? 6년, 7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기가 한 4m, 5m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체력이 좀 좋을 때여서, 그것도 한 1박 2일 만에 다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예, 예. 오전 아침에 한 5시 반에 모였나? 인천 어디 폐 공장 있는데 모였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우선은 오토바이 타는 신부터 찍었었어요. 바이크 타고 이제 출근하는 신, 작업실로 출근.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가서 실제로 그림 그린 거는 초반부 막 촬영하고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됐었는데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그날 새벽 한 1시까지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해서 그날 12시, 1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 광고는 저한테는 되게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광고였습니다. 그래도 멋있었어요. 아유. 그래서 그 뒤로 그런 패턴의 광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패턴 그래서 광고 찍으러 가보면은 맨날 SK 광고 했던 것들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이런 식의 분위기들을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부터 시작했어요. 맨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어저께까지 그린 것까지 오늘 뭐 오늘 그린 것까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맨 입구에는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아마 들어가시자마자 이쪽에 있는 그 뭐냐 하여튼 있습니다. 황화 유방 이야기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렸던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제 만화책 만들자고 만들었던 그림인데 그때부터 저는 꿈이 10살 때부터 꿈이 만화가였었는데요. 꿈은 되게 빨리 정했습니다. 빨리 정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허비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뭘 할지 막 고민도 하고 시행착오도 갖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10살 때부터 꿈이 만화가 해야 되겠다 딱 정해놓고는 거의 그거 위주로 계속 공부해왔던 것 같아요. 뭐 자료도 그런 거 위주로 모으고 공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지전 공부는 잘 못하고 그림 공부만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뭐 계속 그림 그리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반에 한 명씩 뭐. 뭐 칠판에 나가서 맨날 그리는 애, 청소 시간에 청소하라고 계속 칠판에다 그리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제가 고3 때 우리나라 만화가가 처음 생겼어요. 공주 전문대가 처음 생겼는데 근데 한 2년 가까이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전문대 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도 좀 반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4년대 가자. 그래서 4년대 미대에 생학과 갔었고 졸업은 못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만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부모님 몰래 제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부모님 되게 실망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하시면 그때 졸업했었어야지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가 꿈은 되게 빨리 정했는데 등단은 그렇게 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등단은 27살 돼서 했습니다. 되게 그냥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시에 했었고요. 이렇게 해오다가 뭐 만화 쪽 일도 하고 웹툰도 했었고 웹툰 1.5세대입니다. 제가 또 네이버 웹툰도 하고 영화 쪽 일도 하고 출판 만화도 하고 뭐 광고 쪽 일도 하다가 2011년도에 부천 국제 만화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천에 다른 국제 만화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산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작가님들 같은 그냥 액자를 걸까 이렇게 3면에다 액자를 걸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저희 같이 일하고 계시던 대표님이 김정희 작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벽면에다 종이 붙이고 3일 동안 낙서하세요. 뭐 생각해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그냥 낙서 주룩하고 그걸 그냥 캠코더로 찍어서 그냥 간이 편집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장난삼아 올렸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학업 효과가 클 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외활동이 시작됐어요. 뭐 중국,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뭐 미국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2011년도부터 거의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 1년에 반은 해외에 있었대요. 한 달에 한 번꼴 나갔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해외 나갔다 들어오고 해외 나갔다 들어오고 뭐 해외 나 사는 것들은 뭐 이런 렉처 같은 거 수업도 하고요 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책도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활동은 이제 그만뒀고 못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코로나 터졌을 때 솔직히 좀 지쳐 있었어요. 너무 해외로 나다니다 보니까 아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속으로 내심으로는 지금 나쁜 생각이든 좋았어요. 아 난 해외 이제 공항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좀 쉴 줄 알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바빴습니다. 국내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역사전을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되게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롯데 뮤지엄에서 좋은 제의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잘 맞물려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해외 분들하고는 뭐 이런 라이브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안 했어요. 광고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게 잘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에 또 할 수 있을까 다행입니다. 예. 근데 또 코로나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질문이 없죠, 선생님. 아니, 그래서 의외로 뭐 질문 많이 하시던데, 저 여기서도 하고 아까 저기 10m짜리 큰 드로잉 나오라는 그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뭐 월요일, 금요일 뭐 오전 11시부터 한 2시간, 또 오후에도 뭐 2시부터 한 2시간 이렇게 해서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토요일 날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는 차이 아니라서 그리면서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뭐 끝나면 사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여기서 하고 있고 이쪽 장소에서 그냥 작은 그림들 그냥 빨리빨리 그려서 뭐 저런 것도 부르르 막 그려내고 있어요. 그냥 뭐 오늘은 뭐 신발에다가도 그렸고요. 아까 조금 한두 시간 전에 신발에도 그렸고. 신발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그리셨는데 신발 갖고 이거 선물 받은 신발인데요. 이게 카시나라는 나이키랑 카시나라는 한국 운동화 의류 팔고 이런 브랜드에서 협업으로 한정판 만든 건데 선물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건 아닙니다. 제 건은 잘 신고 다녀요.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신으라고 줬는데 왜 자꾸만 이래가지고 전신화 네, 그냥 이 화첩 그냥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첩인데 이 좋은 점이 계속 그리면은 계속 연계해서 그릴 수 있어요. 주르륵 그릴 수 있어요. 보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이거 보시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사항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 입구에서 예. 아내분께서 여기 촬영은 다 되는데 19금 가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19금 방은 촬영이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원래 19금 방도 저기 있는 거는 제품들이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그나마 완화된 것들이 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잘못 그 네. 예, 뭐 구경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제 대표님이십니다. 나우나입니다. 나우나. 나우나라고 그 사람들 미국 가면은 나우나 혹시 택시 운전사 하신 분들 한인 택시 하시는 분들 타면은 계속 힐끔힐끔 보세요. 그럼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십니까? 막 이런 분 나우나 닮았다는. 저도 19분만 못 보고 지나치려니까 직원분이 보고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오늘 은 우리가 오늘 2시부터 이렇게 5시까지 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어찌 그
같고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 만드는데 이미 3시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버릇이 정말 오는 게 11시부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춰봤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11시까지 오는 줄 알고 수술했는데 좀 더 끊는 먹으려 사정상 변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또 좀 쉬고 해야지. 또 너가 컨디션 해야지. 좀 시간 날게. 컨디션 안 합니다. 근데 인도어스 해도 돼요. 그 컨디션을. 근데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갔었을 때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예.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십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다 친절하십니다. 노트에 그릴 때 중간 경계선 때문에 두 종이 이어서 그릴 때 불편함이 있는데 추천해 주실 노트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거 이 종이 쫙 연결되거든요. 이런 위치 부분. 쫙 연결돼서 좋습니다. 나중에 전시할 때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쭈루룩 펼쳐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저 물 좀 마셔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진 네.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지금 그러게요. 예, 오줌도 골라서 죽을 것 같은데요. 얼굴이 노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런 거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화장실 안 가세요? 예, 저는 알잖아요. 예, 김정기 기저귀 찾습니다. 네, 저는 기저귀 차고 다닙니다. You know, sometimes I go outside or I excuse myself to drink water or go to the toilet. But do you guys notice that Hyungi never does that? He doesn't even go to the toilet. And Hyungi just revealed his secret. He wears diapers. 예, 저는 알죠. 예. No. 저는 예, 그렇습니다. 아, 뭐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겠네. 진짜 뭐 할 때 기저귀를 되게 차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진짜로? 도박인데? 와... 어쩐데? 도박을 그렇게 한다고? 도박인 같은 무슨 직업군에서 진짜로 그런 말 듣고 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 옷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다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옷 괜찮아요. 옷에요? 네. 오, 옷에다. 들어가도 되나요? 경기, one of the audience has some design on her clothes, so 경기 will feel bad. 이야, 이게 가능한가? 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마셔야 돼? 그럼 사진 좀 찍어. 아, 대기업에서 이사회의 할 때 기저귀 차고 한다고 했다고 보신 분이 계시네요.
예. 이런 거 인스타나 이런 거 올려도 되나요? 올렸다가는 다음부터 계속 워스를 어.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 이게 붙이는 거. 올리지 말까요? 그죠. 앞으로도 그냥 간직하고 응? 있겠습니다. 올리려도 네. 영상용 간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걸 계속 이러면 나중에 다 왜 그때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내가 오늘 로또 맞은 거. 그러네. 그죠. 뭐 사람분도 관객분들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찾을 행운이 있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아, 네, 너무 좋네요. 잠깐. 작가님 사진보다 훨씬 잘생기셨다고 언니하고 누가요? 언니랑 나랑 저기 안에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예, 그렇지. 와, 사진이 좀 빨리 발달됐으면 좋겠다. 나의 미모가 좀 더 잘 나오게. 저희 대표님은요, 제가 참 못생겼대요. 엄마. 네. 아니, 구준엽보다 훨씬 나아요. 아, 구준엽 저 시대보다 멋지던데요. 최근에 구준엽 사진 나랑 멀리서 찍은 거 나랑 비슷하던데 머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정기 작가님 절대적으로 못 생겼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아닌데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생겼네 쌤. 아 너무 맞습니다. 오늘 진짜 로또 받았어요 작가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예. 딱 빛이 나쁜 거 딱 좋네요. 사진 한번 같이 한번 찍을까요? 네. 너무 좋죠. 아, 네, 정기 작가님이 그 옷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와. 화장실에 그만.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 네, 이렇게 얼굴 나와도 됩니까? 어, 전 상관없어요. 아, 괜찮습니까?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어, 괜찮았어요. 우리 어린 친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있어요. 어, 오늘은 사실은 2시부터야. 아, 그래요? 2시부터 5시까지 공지돼 있지 않나? 11시부터인가? 어, 3일은 11시부터 1시까지. 아,
지금 막 왔다 갔다 이거. 네. 작가님 화장실 갔습니다. 잠시 쉬다가 오겠습니다. 아, 11시부터다. 네. 근데 이거 우리가 또 어떻게 있는 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 드로잉강의는 그렇게 됐나?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커뮤니티. 아, 이거 시간대로 더 안 맞네. 아, 그럼 11시부터 2시까지네. 네. 근데 제가 저쪽에는 잘못 찍었네. 화장실 갔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에요. 갈리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11시부터 2시까지도 있고 어떤 데는 아~ 2시부터 5시까지도 있고 헷갈리네. 이거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청기증 보고 있고 청기증은 중력 때문에 먹어. 예, 여러분, 정희쌤이 기준력을 담았다고 지금 현진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지? 금까지 달라가지고. 진짜로? 방송 나간다고. 아,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정말 완벽하게 기억하거든요. 네? 그 책 파는 데에서 네? 이렇게 듣고 왔는데 거기 머리에서 정기 생각 하는 같은 느낌. 풀리에이비에 보는 날씨 그 네. 앞에 있는 책 파는 데에 가서 네,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죠? 아, 그걸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딸이 살아라. 네, 정기 작가님 화장실 갔습니다. 아마 정기생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는 시간. 네. 없습니다. 쌤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선생님도 잘생겼습니다. 쟁쌤 잘생겼습니다.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쟁쌤 이제부터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걸 정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how handsome John is. 왜냐면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외국에서 네. 외국인으로 사진 찍었는데 쟁쌤한테 초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네, 조상도 있고 지금 조상이 있습니다. 잘 생겼. 자, 생기신 분 오셨네요. 우리 밥도 안 먹어요? 생기신 분 오셨네요. 것 같은데. 그분도 잘생겼잖아요. 조금 전에 그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더 잘생겼는데. 작가님 컴백했습니다. 전기 컴백. 컴백. 네? 네. 그렇게 바로 말해주십시오. 네. 뭐 주지? 신발 주십시오. 이 신발. 네? 어? 신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드려야지. Do you have sponsor for your Copic? No, 정기 doesn't have any sponsor for Copic, but 제가 안 받았습니다. Copic 스폰 받으셨냐고 그래서 때문에 못 받고 제가 한테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받을 깜냥이 되나? compared to 제광, 정기 doesn't really have the talent to be sponsored by Copic. 저는 뭐 아직 그런 그 정도의 레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레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 안 드시고 계속 쭉 하신대. 네, 노예 계약.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선생님 상상하지도 않아요? 버거를 먹어서 참 느낌이 좋아요. 저는 맨날 보면서 누가 자꾸 선생님 나왔다고 근데 수영기가 비슷해. 그렇게 전달이 되어 있어? 예, 저는 빨라서 계속 보고 있어요. 책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전혀 없어요.
우리 책을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친구분이세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요. 사회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네. 아, 저보다 친구시구나. 예, 5살 많으시고 되게 오래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뭐 슈퍼인이라는 단체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아, 네. 그 저희를 계속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편하게 저는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또 계속 하시고 그때 우리 저희가 홍대에서 그 할 때 원장선생님이 그 그때 그중에 후배라고 그러셨나 선배라고 그러셨나 그때 네. 그 원장님 김민성 김민성 원장님 김민성이라고 네. 홍대에서 네. 청계아침 강가 원장선생님 하시는데 그중에 마신다고 아. 그때 후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그랬다고 그랬죠. 미술학원 그쪽에 미술학원 아 미술학원 네. 4차원 미술학원 네. 그때도 정말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네. 그래가지고 예, 그림 진짜 잘 그리셨다고 제 제자가 아니지만 입학할 때 수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뜯을게요. 요번에 요거 한 계기로 조금씩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재능인데 딱히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감각 워낙 좋으시고. 아유 감각 힘든 거거든요. 예, 잠깐 돈 사 주고 돼요? 들어와서 찍으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보좌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도 계속 홍대 쪽에 계시는 건가 아니면? 아니 저는 여기 강남 쪽에 있어요. 강남 쪽에 계시죠. 음악 작업실. 아. 발끝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아니요 저 발인이에요. 저 1년 됐어요. 제 친구가 사고가 나서 그러다가 근데 진짜 재밌는 취미인데 그냥 그러니까. 안전하게만 타면 네, 저 그래서 제 친구가 사고가 나서 좀 겁이 많아가지고 자체 달라요. 그게 좋은 겁니다. 3시까지 하시나요? 네. 3시. 저 어떻게 또 전시하는지는 아쉽네요. 네, 아 저 여기 롯데뮤지엄하고 조금 알아가지고 제가 여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선생님께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 먼저 했더니 아 안 그래도 표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저번에 제임스 진 할 때 와가지고. 네. 롯데뮤지엄하고 제임스진 때도 그때 왔었지만 작년에 했던 스누피전 아~ 네, 스누피전 때 처음 예, 그때 작품을 두 개를 출품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롯데뮤지엄에 그때 인연이 됐던 거예요. 아,
TV에서 그 성민호의 친구가 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 예. 연예인들이 좀 책임감 있게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도 송민호는 잘하던데요? 네, 감각이 좋던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런 친구도 자꾸 나와 네. 튀어나와가지고 좀 제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책임감을 좀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요. 아무나 나오니까 그냥 뭐. 연예인 중에 제 친구 이세창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옛날 배우 카리스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국민대 출신이에요. 그 미술 그림 잘 그립니다. 그 친구 디자인 거나 또 연예인들 분 중에 그래도 그림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많죠. 그림 그림은 안 그려도 좋아하는 사람 많죠. 예, 그죠. 수집가도 좀 나오고. 와, 작품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성인용 책인데요. 그냥 미쳤다. 아, 괜찮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집에서 혼자 볼게요. 네. 아, 지금 챙겨드릴게요. 와, 미쳤다. 왜 이렇게 됐지? 저도 시간 나면은 전시 언제까지 합니까? 6월달. 6월달. 그럼 저도 한번 그런 거. 아니, 그거 오시면 저 연락 주세요. 예. 저 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아, 이거 책이 묶은 게 됐어. 괜찮습니다. 저 이게. 그 명함 선생님, 저 명함 하나 만 네. 제 번호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네. 오시면은. 네. 어, 안 오셔도 되니까 부담 가시죠. 아니, 아니. 아, 아 네. 한리타고 네. 저희는 네. 겉멋춤이라 생각합니다. 카페에 있어. 네. 뭐 본네빌 뭐 이런 거. 네, 본네빌 티네. 한리타죠. 아니, 이거야. 아, 그거 그런 거지. 팬들은 다 그런 거지. 찰리는 아직도 안 맞더라고요. 약간 찰리는 잘못 자주 잘못 손대배 와 어떻게 말이야 잘 어울릴 때 아직 뭐 한다 제가 그거 티셔츠로 왔으면 알려드려요. 굉장히 다르네요. 근데 아시는 분도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이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림이 특히 저는 선생님을 또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 그림 그리면서 제 스타일이 생긴 것도 스타일도 비슷하게 누가 스타일을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진짜 저희는 큰 그림 오전부터 식당을 오시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작은 작은 것들이 요즘에는 신발에다 그렸었어요. 신발에 안녕하세요. 또 계속 그리던 거 계속 그려야죠. 또
celebrity, Korean celebrity just passed. So, 그리고 계셨던 건 관우인가요? 예, 맞습니다. 또 가까이 오셨습니까? 가까이 오셨습니다. 혹시 그림 그리십니까? 아니요. 근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맞죠. 저희 아까 마스크 띠고 사진 찍는데 너무 둘이 비슷하게 생긴 스타일이 놀랐습니다. 파타가 뼈를 깎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는 술을 마시면 바둑을 둔다. 술까지야. 차겠지. 수술 중에. 와, 명정신이 맞죠. 클론 원조 한류 스타일. 예, 맞습니다. 우리 구준엽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요즘에는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What did he like the most while working with Katsuya Terada? 테라다 카츠야 작가님이랑 제일 좋았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고 It's one of the artists that he admires. 그리고 언제나 제가 되게 큰 작가님들 많이 만나봤지만은 큰 작가님들은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뭐지? 특권의식 같은 것들도 별로 없으시고 되게 성격도 되게 좋으세요.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He has such a good character. He has such a good character. He has such a good character and a humble man. And Jeong-gi realized that those are something common in all the big artists that he has ever met. 김정기 작가님처럼요. 특권의식 없고. 그때 저는 왜 못 봤죠? 나는 왜 못 봤지? 마스크하고 그죠? 난 못 봤다. 와. 사람하고 많이 뵐 거죠. 와, 생판 뭐예요? 계속 계시면은 연예인들 계속 올 거예요. 와. 진짜 많아. 정답이 심지어 방탄 진행도 왜? 진짜 진행도 아래 아 그쵸 그쵸 네. From the sketchbooks he has published, which one is his favorite one? He always say that his favorite one is the most expensive one, so that would be Umbrellas. Yes, that's great though, doing quick please. 정기 says all the time to enjoy draw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혹시 그거 뭐냐 티켓 같은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거기 사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몇 번 해봤는데요. 맨날 지워지던데요. 케이스 바로 돌아가야죠. 그렇습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 그려드릴게요. Does Kim have any good advice on getting into a point state routine? Jongi says that he doesn't really have a routine. He just draws all the time, and he likes drawing. 키스트가 그 다음에 위에 케이스로 뜯는다. 근데 이거 네임펜도 안 될걸? 야, 안 되네요. 아, 이게 되는 게 제대로가 지금 이게 네임펜이 가장 강한데 죄송합니다. 뜰 수가 없음. 저도 맨날 받으면 늘 때문에 또 발열이 되면서 또 잘 바뀌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 보이게 아이폰은 저거 뒷면 사포로 갈고 커스텀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건 누구 거야? 어쩐지 낯설었다 저거. 토요일이 그러면 2시부터입니까? 네. 그죠. 월모. 아, 근데 저기 지금 유튜브에 잘못 좀 있어요. 내가 다 바꿔야 돼. 네. 그래서 쌤은 이제 뭐 저희 준비되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기자갑이 또 올라오지. I'm much more calm because of drawing. That's really nice. I'm happy for you. 오늘 늦게까지 해서 맞네. 본 아페티. 저 향기 like rock music. 락 음악도 좋아하십니까? 네, 저 좋아합니다. Yes. Yeah, he really listens to all kinds of music. He doesn't really have a specific taste in music.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so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e stream. 뭐 뭐냐 티켓 같은 데 사인 받으실 분들은 주시면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eah. 아, 힘들어. 고맙습니다. 제가 되게 고맙습니다. 네, 주십시오. Thank you, everyone. 고맙습니다. And this will be the story today,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Billy.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중국입니다. 세세. 그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몇 시간 동안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침 드시고 드시고. 와, 아침 드시고. 그
Goodbye, goodbye. 눈깠어요, 빌리. 눈깠어요. 네. Have a good day to you, Billy. 빌리가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빌리, 고마워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출발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정리를 한번. 네, 이제.